그래서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저한테 투자 못 하겠냐고요.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 그렇게 또 나는 너무 힘들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못 쓰지만 그 단돈 100만 원을 예. 내 부모나 가족들한테는 또 많이 쓰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은 써버린 돈이 내 돈이다. 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지금 보이는 이 현금이 내 게 아니라 이거 어느 구멍에 누구한테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이미 써버린 돈이 내 돈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솔로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욕실에 있는 큰 거울을 보면서 늘 내가 나한테 축복을 해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부자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물된 동산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근데 제가 저한테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러다가 계속 거울 보면서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 적 있어요. 있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는 보곤보곤 다 타고 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혼자니? 그렇죠.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한계가 있죠. 내일 하는 것도 좀 그렇구나. 그럼요. 자기 위안으로 계속 자기 체면을 걸지만 어느 날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럼요. 아 그럼 건너뛰어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산다고 그래서 동엽 씨한테 물어봅시다. 예. 저처럼 혼자인 솔로가 외로움을 느낀 그 외로움보다 부부인데도 결혼한 사람인데도 느낀 외로움이 더 클걸요? 저는 그냥 진짜 제가 얘기하는데 부인이 있다고 안 외로워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저는 외롭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냥 죽을 때까지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하고 자식이 있고 그럼 상관없이. 네. 사실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 거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외로움 플러스 와이프한테 뭔가 죄를 준 거야. 얘기 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혼자 살게. 그럼. 아, 혼자, 그게 혼자. 나중에 어쨌든 간에 빵 터져서 뭐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왜냐면 얘기를 하면 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우리 김구라 씨 연예인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 아니야. 아니야. 옆에서 많이 보듬어 주세요. 아니, 그게 있더라고. 부부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얘기를 안 했을 때는 뭔가 얘기 그런 고민이 있어.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 못 하는 거야. 여자들은 이 식스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엌일을 하다가도 딱 꽂히면 정확하대잖아요. 육감, 육감. 아, 육감에. 이렇게 쳐다봤을 때 남자도 습관대가 내가 뭘! 근데 맞아, 맞아. 아니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아우, 침 좀 튀기지 마. 얼마나 틀 때 그런지. 아, 나 진짜. 아, 네. 아, 이거 이거 영혼빵이에요. 내가 멘트 하고 있는데 뭐 침 튀었다고 뭐라 그래. 아야 침. 나도 네 침 많이 맞았어. 내가 오빠를 보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침이 튀겨.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아, 우리 김구라 순환 시대예요. 아니 김희선 씨가 여기서 큰 역할 하시네. 그러니까. 네. 아우. 아니 제가 배모의 대모. 방송하면서 침 튄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말이 빨리고 이렇게 침을 튀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자신을 말도 고치지 않는데 침까지 튀어봐. 얼마나 민폐야. 크잖아. 손이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이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벌리적거리고 원래 배우들은 약간 이런 거 민감해요. 더블 되고 이런 거에 민감해요. 더블들은 겹치는 거. 겹치는 거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진짜 그 다리 떨릴 때 말고 심장 떨릴 때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원영 씨는? 뭐 지금 짬난다면? 네. 저는 비가 내리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막걸리 한 잔이 좀 땡기는 그런 동요가 있어요. 이 남자가 낭만이 있는. 아~ 비 오면 생각나는 건 당연히 막걸리거든. 왜냐하면 네. 비 내리는 소리가 이 전 지지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아 근데 술 안 하시잖아요. 아니 저 마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너무 낭만 있는데. 남자만 술 마시는 거지. 그거 못 마셔. 못 마실게. 나 이제 내 못할 게 없어. 그렇잖아. 다 먹어주고 마시고. 타겟이 없을 땐 잘 안 드세요. 동력한 타겟이 없으면. 타겟 없으면 안 먹지. 덜 안 먹지. 한 번은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서 그 창 유리창에 이렇게 비 내리잖아요. 캠핑하는 테이블 이렇게 꺼내가지고. 캠핑할 때 쓰는 그 시에라 컵에다가 막걸리 하나 사와서 낭만 있어, 낭만 있어. 촛불 하나 켜놓고 촛불, 야.
꺼놓고 비우면서 이렇게 언제